와, 왜 이렇게 문 닫은 가게들이 많아? 음침하네. 셔터를 내려놓으면 아무도 도전할 수 없는데, 어떻게 된 건지 알아봐야겠어. 이거 남은 거지만 너에게 줄게. 그럼 다음에 또 보자. 두 송의 리그 카드. 어이, 스파이크 마을에 잘 왔어. 그럼 체육관 챌린지 시작이다. 체육관 챌린지에 도전하려면 유니폼으로 갈아입고 와. 아, 아직 HP. 똑바로 가면 체육관 과장 만날 수 있을 거야. 아직, 저 아직. 대체 할수 있구나. 대충 이렇게만 해놓고. 이렇게 바로 도전할 생각은 없었는데. 체육관 챌린저요. 너는 여기를 지나고 싶겠지? 하지만 나는 지나가게 하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이건 지나가고 싶은 너와 지나가게 하고 싶지 않은 나의 승부다. 예단 종우래기가 승부를 걸어왔는데. 뭐야, 그러면 얘네 체육관 그거였던 거야? 체육관에 있는 그 트레이너들이었던 거야? 어머나. 회전불이. 안전하게. 이겼고, 너 안에 포켓몬에게 돌파당했다. 너를 지나가게 하고 싶지 않아. 그래서 일부러 건물 틈에 숨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저버렸으니 의미가 없어졌어. 그러니까 승부에서 진 나는 물러날게. 너는 지나가도록 해. 그냥 쭉 가면, 어에? 어? 이거, 체육관 챌린저가 남으셨군. 그렇지만 예단의 구역을 순순히 지나가게 해줄 순 없지. 폭슬라이라. 일단 회전부리로 끝내고 싶은데 말이야. 내가 준비한 인사 제대로 못했잖아. 져버렸으니까. 인사가 좀 거칠었지만 네 포켓몬들도 너의 강함에 해롱해롱해졌어. 자, 지나가게 해줄 테니까 네온 간판이라도 보고 있어. 쟤왜 있었던 거지? 아, 쭉갈수 있다고? 의미 없는 응원이다. 왜? 안 아파? 나도 착지의 충격으로 다리가 아파서 깜짝 놀랐어. 이대로 가만히 있다간 아파서 울어버릴 것 같으니까 승부다. 두 명씩 나오는데 한 명하고만 싸우게 되네? 회전불이. 회전불이. 자, 갑니다잉. 잘까? 귀여운 친구야. 잘가. 졌다. 다리 아픈 것까지 추가해서 두 배로 쇼크. 분명히 내가 졌지만,
아픔을 견디면서 열심히 했으니까 그 점은 칭찬해줘. 좋아, 그럼 이제 아픔을 견디며 평범하게 퇴장해주지. 자, 어디서 튀쳐나올지 모르는구나. 기력의 덩어리. 또? 슬슬 포켓몬의 HP 등이 위험하지 않아? 우여우. 아이돌을 동경해서 한결같이 염색했던 백덤블링. 아니, 동경하는데 왜 백덤블링이 필요한 건지 모르겠는데. 한결같이, 어때? 깜짝 놀랐지? 놀라란 말이야. 너가 깜짝 놀란 사이에 몰래 이길 테니까. 포튼이라. 얼음 속성 아니었나? 아머가오가 캐리해주고 있어. 말도 안 돼. 진짜로? 벌써 끝났다고? 찐텐이다, 찐텐. 연습이 필요했던 건 백덤블링이 아니라 포켓몬 승부였던 모양이야. 깨닫게 해줘서 고마워. 너 응원할게. 와우. 저 마인맨은 왜 있는 걸까? 예단 등장! 체육관 챌린지를 핑계로 우리의 아치트를 어지럽히지 마라. 좋았어, 협공이다. 체면을 차릴 때가 아니야. 우와, 변장이 늦어버렸다. 그렇습니다. 예단의 정치는 바로 스파이크 마을의 체육관 트레이너였습니다. 진짜 변장... 아, 저렇게 변장하는 거였어? 바지가 참... 아이고, 특이한... 옷이 특이하네. 가자. 그대로 하지 뭐. 헤헤. 마리씩 가지고 있었구나. 너 우리에게 지는 편이 좋았을 거야. 예단으로서 진 건지 체육관 트레이너로서 패망한 건지. 이젠 나도 몰라. 다음은 체육관 관장이야. 엄청나게 강하다고. 예단의 정체를 들켜버린 데다가 제대로 변장하지 못한 것도 혼나겠지. 그럼 안녕. 일단 암흑가오를 먼저 내보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거야. 다들 조용히 해. 녹두. 그러니까 미안. 스파이크 마을의 녀석들이 셔틀을 내려놓은 게 나를 위해서 한 일이었대. 스파이크 마을은 점점 쇠퇴하고 있는데 체육관 관장인 두성님은 괜찮다고만 하시고. 그래서 예단으로 변장해서 체육관 챌린저들을 방해하고 있었습니다. 다혁군은 체육관 챌린저가 체육관에 오지 못하게 하면 아가씨만 단독으로 챔피언컵에 진출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아가씨가 새로운 챔피언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니까요.
그런 건 절대로 응원이 아니야. 녹두, 체육관에 도전하기 위한 절차 같은 거 거치지 않아도 되니까 체육관 관장에게 도전해줘. 공연하고 있었어? 가자. 하, 드디어 왔구나. 나는 정말 글러먹은 녀석이야. 그래서 아무도 나를 찾아주지 않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어. 하지만 나는 귀가 밝아서 말이야. 셔터에 대한 일은 모두 들었단다. 정말이지, 혼자 있는 시간은 사람을 가슴을 울게 만든단 말이지. 다이맥스를 사용할 수 없는 체육관 스타디움이라 심플한 승부가 되겠지만 조금이라도 즐겨줬으면 해. 오. 그럼 싸워볼까요? 나는 스파이크 마을의 체육관 관장, 악당의 포켓몬의 천재, 이름하여 애수의 두송. 질 것을 뻔히 알면서도 내게 도전하는 어리석은 너를 위해 신나는 동료들과 함께 간다, 스파이크 마을. 오. 체육관 관장 두송이 승부를 걸었다. 곤율건이? 어우, 곤율건이. 회전불이 한 방이면 끝? 아닐까? 다들 나와 같이 이름을 불러줘. 가자, 곤율건이 위협이다. 회전불이. 아이, 다시. 오, 레벨이 있어가지고. 레벨이 있어서 바로 쓰러지진 않네요. 내가. 두턴 뿐이었지만, 즐거웠어. 좋아. 칼라만으로 에스퍼지? 와, 못생겼어. 칼라만으로 특성 심술끄러기로 모자리 뒤틀어버려라. 야단법석. 원래 야단법석. 아! 야, 이 친구야. 그렇지. 가로막구리? 에이스 버너 가자. 멤버를 소개하지. 귀청을 찌르는 샤우팅이 특징인 가로막구리. 안다리 걸어버릴게요. 안다리를 걸어주겠어요. 와, 한 방에 쓰러지는 거야? 하긴 이 카운터가 그런 기술이긴 하지. 그러면 탱탱게. 제발 이번엔 먹었으면 좋겠는데. 제발. 아, 블록킹 그만해 이씨.
자, 비장의 넘버 간다. 모두에게 제대로 보여주는 거다. 아, 와우. 안가. 아, 아, 오르기? 죽겠네. 아, 진짜? 이 친구 보시게. 탱크 그대로 일단은 나 두 송에게 앵콜이란 없다. 노래도 기술도 포켓몬도 저 형아도 왠지 무서워. 왠지 초큰 무서우려 그래. 다들 조금 악취가 나도 괜찮겠지? 기습 그리고 맹독이다 스컹탱크. 심한 말이야. 어쩔 수 없지. 근데 이 프레셔가 도대체 뭐니? 브레이브 버드로 한번 써볼까? 야, 야. 회전들이. 이겼다! 일단은 함께 죽어버리니까 혼자서만 하네. 나도 멤버들도 힘이 다 빠졌어. 다음에 또 보자. 너와 싸울 수 있어서 즐거웠어. 내 포켓몬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모양이야. 부금 마음에 들어.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부금인데. 악의 체육관 배지, 악 배지를 줄게. 여허. 이제 배지도 하나 남았어요. 울고 있어. 그리고 이 유니폼도 받아. 내가 라이브 공연을 한다면 굿즈로 팔고 싶은 옷이야. 악세트. 다음에는 분명 여동생인 마리가 도전하러 오겠지. 조금 감동했어. 보고 있었구나 동생아. 그렇지만 이렇게 진이상 너가 배울 건 없을 거야. 난 여태까지 오빠의 포켓몬 승부를 보면서 싸우는 법을 배웠었거든. 그랬었나? 그렇지 마리. 너에게 해줄 말이 있단다. 스파이크 마을의 체육관 관장을 너에게 물려주고 싶어. 응, 이미 알고 있어. 오빠가 이번 대회에서 은퇴할 생각이라는 것쯤은 말이야. 오기로라도 다이맥스를 사용하지 않고 지금까지 잘 싸워왔잖아. 그럼 오빠를 좋아하지만 대답은 노야. 왜냐면 나는 챔피언이 될 거니까. 그러면 체육관 관장은 할 수 없잖아. 그래, 그렇지. 그럼 너가 챔피언이 될 수 있을지 이 오빠는 지켜보도록 할게. 녹두, 오빠와 멋진 포켓몬 승부를 보여줘서 고마워. 다음은 내 차례야.
잠깐 밖에 나가 있어줘. 주송님이 이긴 거야? 자, 기념으로 기술 머신을 줄게. 바크아웃. 이거는 그냥 배울 수도 있잖아. 아... 어이, 9번 도로에 큰일 났어. 챔피언이 왔을 정도로 큰일이야. 너는 두송이 이겼지? 도로 가보는 게 어때? 자, 내가 안내해줄게. 아니, 저 회복 좀... 회복 좀... 뭐야? 녹두, 와줘서 고맙지만 정체불명의 소리는 내게 맡겨줘. 내가 말했었지? 너희는 체육관 챌린지를 계속하면 된다고 말이야. 이제 드래곤 타입의 체육관 관장 금랑뿐이구나. 금랑은 가능해. 내가 라이벌로 인정하는 사나이니까. 이런, 이야기는 나중에 하자. 우선은 문제를 해결하고 올게. 무적의 챔피언이 너희 미래를 지키겠어. 오, 꽤 위협적인 소리가 들리는데? 터널 쪽에서 들렸어. 그럼 다시 한번 챔피언 타임이다! 일단은 여기서 맞춰야 될 것 같아요. 아이, 오지마. 오지마. 오지 말라고. 네, 그러면 포켓몬스터 소드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다음 영상도 많이 기대해주세요.